네. 저도 이제 선생님이 이론을 먼저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거대로 하도록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시잖아요. 숙제가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한 것이 참 좋았고, 그게 이제 또 배경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걸 근거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그 성경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누게 하는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은 이제 제 삶에 이제 실제가 될수 됐던 것이 참 좋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멘토링이 그냥 그 선생님이 이게 다 풀어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카피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좋았고, 이제 선교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정 박사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이 참 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어떤 강함과 아브라함 박사님의 어떤 부드러움, 섬세함, 그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랬던 것들이 되게 좋았고, 예, 저 안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이 많이 이렇게 상승되고 시프팅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좀 고쳤으면 하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까? 저도 이제 미경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만 처음에 그래서 핸드폰 잘안 되는데 저도 죽는 줄 알았어. 하는데 나도 죽는 너무 줄 작아. 알았어. 자매님만 답답한 게 아니야. 이거 말을 하면은 혼자 안 떠들어. 그리고 10초 있다가 20초 있다가 그때서야 말을 하니까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저분하고 내가 이거를 수업을 할수 있겠냐? 저분은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이 선생님께 강하게 하시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강하게 막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이런 기존에 어떤 멘토링 하시는 분이나 이제 리더분들의 다른 스타일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저의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깨뜨리는 이제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하여튼 우리 아무튼 저 민경 자매님이 끝까지 남아 있으셔갖고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 거 보면 제가 너무 흡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솔직히 중간에 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라기 때문에 이게 다 돌파 일어난 것도 없지 않아 엄청 있어요, 여러분이. 왜냐면 자아가 처리된 거거든, 그거. 그래서 확실히 자아가 처리된 상태여야지 기름부음이 온다라는 거는 그것도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모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왜 이런 학교를 하면 여러분 경쟁하고 시기하고 뭐 누가 더 일어나면 막 안에서 뭐가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반만 합이 잘 되는 거야. 아니 무슨 클래스라는 데 이렇게 합이 잘 되는 데가 어딨어. 얼마나 이런 또 이런 은사나역 그런 데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다고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내공이 크지? 누가 그래 자기 공이 크다 자기가 자를 쳐줘가지고 맨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그런 게 없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렇게 화합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밤마다. 그래갖고 내가 야 이건 무슨 일이야? 이게 가능해? 그래 그런 이제 하면서 보는데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 자아를 처리해주는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 남편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자아를 쳐주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하면서 잘라낸 것도 있지만 그 이 사람의 이분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좀 특이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원래 좀 그래요 이 사람 스타일. 저도 이 사람 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뭐가 막 빠져나와 이렇게 손만 뚝 들면 하품을 막 겁나게 많이 해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런 기름 부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의 그 칼이나 지팡이 이런 걸더 믿고 자꾸 써먹잖아요. 제가 할때 기도를 할때 이분 거 갖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전 알아요. 이 사람이 저 위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막 떠들고 어쩌고저쩌고 잘하는 것 같아도 예, 이제 우리 남편 밑에 있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영적으로도. 예, 그래서 제가 그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저도. 예, 어떤 데는 좀못 들어가서 우리 남편한테 혼날 때도 있어요. 아직도. 네. 자, 그래요. 감사해요. 우리 민경 자매님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시온 자매님. 감사합니다.
변자매님. 아하. 안녕하세요. 안 들려, 안 들려. 아, 죄송해요. 제 차례가 안 된 줄 알았어. 아. 아직 아들이 안 자가지고 아들하고 얘기하느라 죄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네네. 박사님, 그 말씀이 저는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기다렸었어요. 진짜. 제 마음을 들킨 것처럼 너무 예리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에 대한 신뢰도 커지면서 또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게 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도 기도하고 주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주니까 공부되는 거. 그냥 아무나 빵 뽑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뒤에서 뒤에서 있었지만 시간을 많이 들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네. 그러니까 마구 그냥 뽑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박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완전히 팬이네. 네네. 좋아.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은사들을 원하시겠지만 저는 박사님의 그 은사 너무 탐난다. 아, 네, 지혜, 네. 지혜나 지식 이런 것. 네. 네, 네. 오늘 인파테이션 팍 해주셔. 저기 자민 저기 저 팬이니까 우리 이거 다 끝나고 여러분들 따로 인파테이션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대원하고 또 여러분들 인파테이션 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예. 또 남겼던 거.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양자 역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해석이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알아갈까. 그러니까 이제 줄기만 알려주시니까 어떤 뭐 원리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나를 잘 몰라서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시크릿.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양자역학 너무 이렇게 쉽게 풀어놨는데, 이거 다 믿어야 돼? 약간의 99%는 괜찮은데, 한 1%는, 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뉴에이지에서 써놓은 책을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보게 되잖아요.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책들을.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는 건 좋아요. 우리 남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양자학만. 근데 양자학을 통해서 써낸 어떤 책 같은 거는 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자꾸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하고 대치가 돼버려요. 예. 대치가 돼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커져버려서 말씀과 대치해버리고 하나님과 대치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원리를 배우는 건 좋습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러니까 어떤 걸 여러분이 보냐면요. 보려면 그런 거 보지 말고 양자학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이게 열어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게 취하는 거, 상상으로 취하는 게 이게 뭔지, 이게 왜 이제 이런 과학적으로 해놓은 거 있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원리, 기본 뼈대. 요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써놓은 책들이 사실 많아요. 뉴에이지께.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 주는 영향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았어요. 왜냐면, 대치를 시키는 어떤 게, 그게 너무 커져 보여지는 거예요. 커보여. 왜냐면 그걸로 효과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걸로 효과가 일어나니까, 성경하고 대치, 하나님과 대치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뉴에이지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 양자학이라는 과학의 이론을 하나님하고 대치해 버렸거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양자학도 이제 난리를 뭐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뉴에이지가 사용하기 때문에 난리 치는 거지. 양자학 자체는 뉴에이지 건 아니죠. 과학자들이 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남편의 그 유튜브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올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 성경에서 자꾸 찾는 거를 해야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지. 이런 책을 통해서 얻어진 걸로 하면 이 담대함이 또 나오질 않고 이게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생기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어쨌든 이 부분은 난 그 책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그 필독서 세 개를 알려주셨 근데 필독서는 아니라고 해도 그냥 참고 문헌으로 양자학 뭐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럴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어로 우리 남편이 공부한 게
다 그냥 영어로 양자하게 풀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부한 거지, 책보다는 그 영어로 된 이런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게 많고, 또 자기 지식도 있고, 이 사람은 원래 과학자니까. 이 지식도 있고. 그렇지, 책에는요, 대부분 뉘에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막, 제가 볼만한 책이 없고, 그거 권유했다가 큰일 나요. 그 권유해줬다가는, 아,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져보는 거에 내가 뭐 말을 못 하겠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 남편이 많이 올려놨어요, 많이. 네. 밥 실험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 몸에 물이 70%다 하면서 이제 밥 실험의 결과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이가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던 게 밥이 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물이 뭔가 이런데 제 그 짧은 걸로 얘를 설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굉장히 얇고 애들이 그 읽을 수 좋은 있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 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도 읽더라고요. 근데 증명을 해가지고 정말... 증명을 해갖고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은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권유를 하기는 좀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그냥 읽게 해야지 그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 말. 워낙 비난을 받잖아요. 그전에도 우리 사역이 뉴에이지 여전히 이런 비난받는 판에 그거 올렸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 아들 6학년짜리 아들이 말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변해서 그 얘는 소규모 학교 한 50명밖에 안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 6학년 남자애들이 뭐 게임 얘기도 하고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누가 욕을 하거나 뭐 게임 뭘 잘했어 하면은 옛날에는 아우 네가 뭔데 막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잘했어, 엄청 축하해. 와, 그랬는데 뭐 대박 받긴 건데. 그 반 아이들이 그걸 따라한대요 이제. 뭐야? 이제 애들이 이 반박을 하면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고 말다툼이 나는데 잘했어 이렇게 막 긍정을 해주니까. 더 이상 그 상대방 자랑했던 애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을 다 써먹는다는 거예요. 야. 잘했어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야. 아들이 같이 엄마하고 이거 미라클 스쿨을 한 거네. 그러니까 제자를 제대로 잘 삼으셨네. 우리 자매님이. 그래서 아들이 진짜 짜증도 좀 많았고 막 이랬는데 그거 바뀐 거 정말 감사하죠. 그쵸. 그 자녀가 바뀐 것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 사역이요. 진짜 귀한 게 저는 내가 귀한 이거 내 거라고 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차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차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12시까지 애를 재우지를 않는데요. 야, 너 이거 나랑 들어야 돼. 그 걔가 인파가 돼가지고 걔가 막 살을 빼고 그래요. 걔가 기도를 하면 살이 빠진대,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어른들도 가가지고 기도받는데 얘한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실제로. 그래갖고, 이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한 거는 아주 대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잠을 안 자고 12시까지 그 부모의 열성도 대단하지, 진짜. 근데 그렇게 그 부모의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세대까지 연결되는, 여러분 차세대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문 닫아요. 다 져요. 우리 이 크리스찬들, 이거 젊은이들, 이거 크리스찬 절대 안 돼요. 아, 그거 보링한 거 왜 믿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AI는 날아가는데 앉아서 저기 조선시대 그 경문 읽는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말씀만. 하나도 그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도 없이. 에?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승질도 급해요, 요즘은. 딱딱딱딱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 묵상하지. 그 걔네들 묵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리모컨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탁 돌아가고, 탁 돌아가고. 이런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 즉각, 우리 에브라임 블레셋 미니스트를 하나님 쓰시는 게 있어요. 제가 성질이 급하죠? 하나님 그걸 다 써요. 제가 그랬잖아요. 독을 약으로 쓰신다고. 저는요, 즉각 안 나타나면, 하나님,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이빨 즉각 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남편도 성질이 굉장히 온순한 것 같죠? 급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급한 걸 쓰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 내적 치는 왜 오래 걸려야 돼요? 아니, 성경에 언제 내적 치는 이렇게 오래 걸린단다? 이런 게 어딨어요? 다 초자연적으로 즉각 내축지했죠? 아,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저는 즉각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역 안 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 그걸 쓰는데
이 성질을 쓰는 거야.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성질 이거 있죠. 급한 성격. 딱이야, 딱. 이거. 왜냐? 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어. 안 그래요? 딱 해놓고 얘기해서 그래 보고 젊은이들이 이거 따라올 것 같습니까? 전 교회 텅텅 빕니다. 제가 유럽 많이 다녔잖아요. 유럽에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다 할망구들만 계셔. 할아버지고 할망구만. 어? 주르란만 기다리고 있는 양반들. 그러니까 없어지면 문 닫고 거기가 디스코장으로 바뀌는 거야. 클럽으로 바뀌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저 카피한 거다 질르시고, 차세대 키워요. 시혼자매 차세대 키워요. 아들만 키우지 말고, 이 아들, 애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이거 하세요. 너네들 이렇게 하면 머리 좋아져? 너네 머리 좋아지고 싶지? 창조되어지고 싶지? 어? 니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해. 야, 내가 너희들 인파해줄게. 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질르면서. 그러면, 야, 니네 엄마 대빵 멋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세요. 언제까지 일만 하고 돈만 벌 거야? 시간을 내세요. 주말에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좋아요. 애들 와서 먹여요. 먹이 피자라도 갖다 놓고 귀찮으면, 밥 하시기 귀찮으면 해놓고 피자라도 먹이면서 애들 와라. 그러면 친구들도 많이 생길 거고, 얘가. 그리고 너네들 머리 좋아지고 싶지? 야, 내가 지금 30분만 나한테 시간 줄래? 이래갖고 임파테이션 해주면 애들이 지르르 지르르 뭐가 느끼면, 이거 뭐야? 얘 호기심이 나갖고 먼저 보여주는 거죠.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호기심이 나서, 야, 니네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야, 장세기! 이건 빛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게 보이는 게 빛이 아니야. 그리고 초자연수사, 하이에 사는 건 이런 거야. 너네들 해 아래 사니까 맨날 이렇게 조바뀌고 친구들 난리치면 승질나고 이러지? 이런 거 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자매님은 내가 볼때이 젊은이들 제자 훈련하라는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정진도 마찬가지야. 이 젊은데 이거 뭐할 거야? 이 젊은이 이화경 마찬가지고. 혜정 자매님도 이제 나이 든 할머니 가지고 놀지 마시고. 예, 젊은이들 갖고 놀아요. 예, 진짜야. 이거 정말 해야 돼. 알았죠? 예. 성장한 거, 그런 믿음에 힘이 있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뉴스를 해야 되니까 항상 깨어있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그런 게 너무 긴장된 삶을 유지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친구가 예전에 그런 말한적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뭔가 운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지고, 그리고 운이 좋아져요. 뭔가 제가 틀리대요, 뭔가. 아, 그러니까 훌륭한 여자가 된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복이 올것 같다. 왜냐, 그게 왜냐면 후리 건씨가 바뀌어서 그래. 그리고 제가 막 이제 뭐 아무튼 부서도 막 1년 다른 데나 3년 있어야 옮기는데, 저는 막 1년마다 옮기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저한테 예전에 언제나 너는 기도가 세잖아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더 활성화되고, 그다음 제가 이번에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상도 받고, 와. 그래서 되게 뭔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양자학으로. 오케이. 그래서 더 근거 있게 말씀만 우리는 했는데, 과학이란 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좀 불신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나 사진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뭐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제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문자랑 사진으로도 그러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안 뺐으면 작용하고 좋겠다. 그리고 이거 이미지 사진 가지고 그림 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어땠어요? 그거 뺐으면 좋겠어요? 안 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지로. 좋아요?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해요. 좋다. 안 좋다. 그건 좀 뺐으면 좋겠다. 정진, 이거 뭐야? 누구, 시원장이 뭐야? 어느 쪽이야? 기도 아니도 아니야? 좋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진.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또 얘기하세요, 정진님. 그래서 문자나 사진으로 기도해도 이제 정말 믿고 하니까 그게 정말 이제 나가는 거잖아.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능력이 안 나가는데, 알고 하니까 능력이 나가고, 이렇게 좀 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후회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제가 처음엔 안 했단 말이에요. 후에 프랙티컬한 걸로 갔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걸. 근데 전에는 제가 관념 바꿔주고 이런 말씀을 위주로 해갖고 생각을 바꿔주는 걸 많이 했는데, 어떤 분좀 어려웠다, 초기에 되게. 그래서 이게 어떤 유튜브로 따로 설명을 만들어갖고 좀 띄워줘서 좀 이해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어려워서 힘들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어려웠죠, 처음에. 자, 어려웠다. 오케이. 자, 그래. 오케이. 똑같으네. 자, 그런 건 내가 고치려고 지금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깨워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긴 했는데, 이런, 능력을 받아야만 신유가 있고, 뭐,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깨워주셔서. 아, 그러니까는 어떤 기도를 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네, 깨워져서 은사와 네, 연결되는 걸 처음 들었다 이거죠? 네,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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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할 수 있어 이런 걸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눌려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친구들 보면 아주 안타깝고 이제 제가 네,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자매님 그래. 처음에 오실 때 하고 진짜 많이 바뀌었어. 내가 봐도 인정을 해 나는 그거를. 자매님 진짜 쉬프팅 된 것 같아. 아, 예, 자매님 처음에는 아, 저 젊은 자매가 저거 될 것 같지가 않아갖고 아, 저거 자가 깨져야지 되는데 저거 아, 안 되겠다 해갖고 네, 얼른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 젊은 자매가 저거 자가 보통이 아니야. 저거 깨질 것 같지도 않다. 그랬는데 아, 저하고 대들면서 깨지기 시작한 것 같아. 저한테 대든 자매가 딱 하나거든. 학생 중에 자매님 하나. 당돌한 거지, 자매가. 당돌한 거지.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 좋은데,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건 네, 좋은데, 이 안에서, 네, 왜 이 네, 앞에서. 저희 부장님 말씀처럼 네, 정체성을 계속 가르쳐 주셔서,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너무 감도 못 잡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게 그, 뭐, 다른 수업을 제가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다른 데도 수업을 들어봤지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하게끔 계속 시간 주시고 숙제로 적용하고 그런 게 이게 쌓이게 제 안에 쌓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이 정체성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약간 기초가 없는데 그냥 쌓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가장 그 기본 베이스인데 이거를 깔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종교의 영에 강했는데 그걸 인식을 전혀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인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해서 제 생각이나 그 행동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그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숙제 중에 그 인식하는 게 존재하는 거다라는 이런 숙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숙제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그 혈기가 막 들어오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은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알지 못 그 인식하지 못하고 그랬던 건데 그 죄도 이렇게 인식을 해서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게 이제 회개하면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건데 이제 뭐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또 더 들어오시겠지만 지금 저희 반도 다 저보다 훌륭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명이 되면 저희가 일어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면 했고요. 이제 깊이 그다음에 아브라함 잠깐 나 또 잊어버려. 쫓아버려. 깊이 이제 인식이 그 저기 안에 이제 그 깊이 자기가 분노형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거를 꺼내줘서 이거를 인식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게 저기 더 하길 바란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사실 어디서도 터치해주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두 분께서 너무나 열심히 잘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지만 물론 그 랜선의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건드려지면 혹시 더 잘 일어나 저 같은 사람은 더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나는 그거 되게 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자매님 왜냐면 더 깊이 건들면 이 수치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준비가 정체성이 안 된 상태에서 건드리면 수치스럽게 느껴져요. 이게 근데 나중에 제가 건든 게 처음부터 안 건든 게 정선주자매인 내가 보이기는 처음부터 보였어요. 처음부터 보였는데 처음부터 그 분노의 영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예, 그런데 내가 그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자매님 여기서 예 그래서 제가 예 왜냐면 제가 그거 안 보였겠습니까? 그거 다 보였죠. 근데 그 수준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드러내면요, 여러분이 수치를 느끼고 힘들어져요. 같이 하는데.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 올라온 상태에서 내가 나중에 아마 좀 더 건드렸을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유도했을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자매님이 지금 됐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이거 처음부터, 지금 억울할 수도 있을 거야. 빨리 건드려서 내가 빨리 터졌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자매님이 처음부터 터뜨렸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터뜨렸기 때문에 자매님이 한데 어떤 그 좀 힘들었을